지난 시간에는 이 창세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창세전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의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하는 선구들이 있어요. 그 선구가 첫째가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끝나시고 이 아버지와 제자들이 보는 데서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이라 그래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언제 대화하셨나? 이 말씀은 성만찬 직후에. 이렇게 이제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유명한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나와, 그때 나와 하는 것은 33세의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나예요. 제자들이 상당히 놀랬죠.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는요. 제자들은 항상 이런 생각하고 있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여호와 이분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3년은 훈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이 지금 아주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 유대적인 개념에서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영광체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창세 전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구나.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저주 말소 계획이 언제냐? 창세 전에 인간이 장차 받을 저주들을 말소시키시겠다는 계획이 창세 전에 일어났었어요. 저주 말소 계획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창세 전에 예정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항상 제가 여러 번 드리지만 또 드려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때 바울은 신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또 신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 영역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이 창세전에 저주 말소 계획을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창조했느냐? 다시 물어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를 했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성서에 딱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러면 또 우리 질문이 우리 건방지게 우리 피조물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자체가 이게 못된 놈들이죠 우리가요. 이런 의심을 자꾸 하는 이 자체가 큰 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못된 피조물들에게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알고만 있어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누셔야 돼요. 지난번 질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삼층천 낙원에 계셨다. 창세전에. 창세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계속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건방지게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서 속에서 배우는 것이 삼위. 삼위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워왔어요. 삼위 모습으로. 영어로는 three persons, 그래, persons.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ree persons. 그러면 성서에 어디에 구체적으로 이 삼위의 모습으로 계셨나?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질문을 구체화해서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그럼 성서에 어디에 딱 삼위 모습으로 계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어디? 여러 군데 있죠? 첫째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란, 왜냐하면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하는데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분들은 하늘에 계신 분, 이런 측면에서 하느님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게 더 멋있는 이름 같아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유일한 가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은 보편적인 의미에서 타종교의 신도 하늘에 있다라고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타종교까지 나중에 수용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자, 우리 그 하나님, 한국말로는 돼 있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등장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 우리 알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 공부했죠. 영어로는 God이라는 표현 썼어요. God이라는 표현. 그런데 이 구약은 유대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루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루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엘로힘. 이제 알아도 다시 적으세요. 히브루 말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엘로힘은 엘로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 거기에 이제 I am이 붙으면 복수형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들 또는 God's, S가 붙어야 돼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그런데
S가 붙어야 되는데 S를 안 붙였어요. 번역자들이 안 붙이고 또 하나님들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 이렇게 단수화시켰어요. 아, 왜 그러냐면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면서 삼위, three persons, 그래서 삼위를 그런 어떻게도 구체화시킬 수 있느냐? 아, 이제 신학자들이나 전문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아, 이 위를 인격체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우리의 이해가 좀 쉬워져요. 세 분의 인격체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훨씬 좋아요. 다시 말하면 한 분의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분의 인격체가 계시다. 이제 이렇게 한번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엘로힘이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으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함께 하신 거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아, 이 세 분의 인격체라는 그 차원에서 성서에는 최소한 여섯 곳에 이 세 분의 인격체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을 했어요. 성서에서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받으셔야 돼요. 첫째, 창세기 1장 26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22절에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7절에 있고 네 번째는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고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자, 이 삼위일체라는 요 단어, 요 단어가 성서에 있어요 없어요? 성서에는 삼위일체, 이제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또는 그걸 또 트라이운 가시라는 표현을 트라이운, T-R-I-U-N-E 그래. 트라이운 God 이렇게 이제 영어 표현하는 사람들은 또 써요. 그것은 이제 삼위일체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서에는 없어요. 네. 성서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고 한마디 하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 트라이온과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제자들에게 딴 거는 다 가르치셨는데 이 단어는 가르치지를 않으셨어요. 그 왜 안 가르쳤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우선요, 이 초대교회, 초대교회예요. 그건 예수님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고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약 한 400년 가까이로 이제 보면 되겠어요. 이 초대교회 때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없었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뚜렷치 않았어요. 400년은 그 긴 세월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요. 그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삼위일체에 대한 그 개념에 혼돈이 있었고요.
정돈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었어요. 심각한 문제들이요. 요 학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그 400년 동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성서가 없어서 그렇다. 라고 이제 혹자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있었어요. 그 당시에. 첫째, 구약 성경은 언제 한 권으로 단권으로 되어 있냐면 주후 90년에 주후 90년에 유대인 학자들이 우리 요빠라는 데 있죠? 이스라엘 지도에서 요빠에서 텔 아비브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20km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얌니야 우리 발음이 좀 쉽지 않죠? 얌니야라는 조그마한 그 도시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을 단권화 시켰어요. 주후 90년에. 그래서 그것을 정경이다 그래요. 캐논이다. 그래서 캐노나이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이 이제는 정경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만든 것이 주후 몇 년이에요? 주후 90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있었던 거예요. 벌써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요.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단권으로 딱 우리가 지금 말하는 39권 거기에도 또 외경까지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39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는요,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있었어요. 아, 바울이 쓴 책들이 첫 성경이 언제예요? 갈라디아서 주후 49년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쭉 썼잖아요. 순교 전까지. 순교 직전에 쓴 바울의 책이 뭐예요? 67년에 디모데 후서예요. 성경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주후 50년에서 52년, 또 누가복음 주후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많은 복음, 또 요한복음은 훨씬 뒤고요. 마가복음은 64년 정도 썼고 요한복음은 한 68년, 69년에 썼고 어쨌든 1세기 때 성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1세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에게 전파됐느냐? 아, 첫 번째는 뭐냐면 구전으로, oral tradition으로, 영어로는 oral tradition, 말로서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파됐어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전파되느냐? 지금 말하는 조각 문서들이에요. 조각 문서들. 이게 복음서들도 다 조각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로마서 다 조각으로 되어 한 단권으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걸 조각 문서들이라 그런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과거에 공식 자료들이 있었어요. 또 이런 기독교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이 역사적인 자료들, 뭐 전통이 적혀 있는 자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각조각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Q 문서라고 그래요. Q document, Q라는 영어로 Q요, Q. 이게 뭐냐면 독일 말로 쿠엘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쿠엘레의 자세한 것은 사복음서 제 책을 보시면 돼요. 제가 거기다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요. 쿠엘레라는 그 독일 말이 쿠엘레 다큐먼트라고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들인데요. 이 쿠엘레라는 독일 말이 뭐냐면 리소스라는 거예요. 리소스, 다들 잘 알면 자료. 그래서 이 큐 다큐먼트를 요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구전에 의한 다큐먼트, 두 번째는 조각 문서들, 세 번째는 여러 가지의 공식 자료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벌써 초대교회에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큐 다큐멘트들이 다 있었었어요. 그 400년 동안에.
있었는데도 이분들이 이 삼위일체에 관한 그 개념을 잡지를 못했어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정돈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신약도 이제 조각으로 되다가 언제 단권이 됐어요? 397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약이요, 397년에 그 오늘날 투니시아란 북부 아프리카에, 그 리비아 바로 옆에 있는 투니시아에 카르타고라는 도시에서, 카르타고라고, 카르타고, 여기가 이제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그래요. 이 투니시아에서요, 여기에서 신약을 정경화시킨 거예요. 27권을.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나중에 거기다가 또 보태서 외경들 더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397년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400년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신구약이 완전히 완성이 된. 예.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됐는데도 삼위일체에 관한 그 개념을 이 교회 안의 리더들과 신학자들이 잡지를 못했어요. 이 400년간은 제가 이제 부르기를 삼위일체에 대한 혼돈 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혼돈. 삼위일체에 관한 혼돈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도 알다시피 삼위일체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계셨거든요. 지금 제가 지금 창세 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리즈가 지금요. 그런데도 이 400년 동안 이 교회의 리더들과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잡질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다섯 개의 교회들이, 교단들이 뭐였던가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나중에는 교단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은 별로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리더예요. 두 번째, 애굽 꼽딕 정교회예요. 꼽딕이라고 그러죠. C-O-P-T-I-C. C-O-P-T-I-C. 꼽딕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꼽딕이라고 그러지만 꼽딕, 오 발음을. 이것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 알렉산드리아 중심이에요. 애굽에 애굽 꼽딕 정교회가 있었고, 세 번째 교회는요, 시리아 정교회예요. 시리아 정교회는 그 유명한 우리와 같은 안디옥이 중심이 된, 우리가 그래서 암이라고 부르는 게 안디옥이에요. 네 번째는 그리스 정교회. 거기에 이제 본부는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오늘날은 콘스탄티노플을 뭐라고 불러요? 이슬람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이스탄불. 네. 다섯 번째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이건 로마 중심인 교회예요. 이렇게 이제 다섯 교회들이 예, 아주 쟁쟁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 안에 유명 인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400년이 됐어도요, 이 삼위일체론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를 못했고 자기네가 잡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예. 이 도대체 이 삼위일체라는 게 뭡니까? 이 삼위일체는 아시다시피 기독교 하나님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는, 기독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정체성 교리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지만 자녀가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 삼위 하나님 속에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거기에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공부한 후에는 그 다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론과 기독론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 속에 이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근간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삼위일체론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독론도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기독론이란 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학문은 이 교리는 삼위일체를 모르고는 이 기독론이 제대로 정돈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론이 대단히 힘든 교리인 거예요. 이 대단히 힘든 교리를 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체계 있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400년 동안 계시를 안 해주신 거예요. 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존재 목적, 하나님의 정체성, 이것을 계시를 안 해주셨어요. 이 계시를 안 해주시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분명히 성서를 나중에 좀 조각 성경을 봐도 그렇고 뭐 분명히 삼위일체 비슷한 뭐가 있는데 이것이 정돈이 안 되니까 기독론까지 흔들려지는 거예요. 기독론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그래가지고 1세기부터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혼돈이 뭐였냐면 기독론에 대한 공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세기 때부터. 이것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발돋움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의 하나의 그 결과가 소위 기독론의 이단의 학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첫 번째 1세기 때 기독론의 그 이단 학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부터 유대인 기독교인들 안에서 일어난 것이 에비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 공부했죠. 알아도 또 적으셔야 돼요. 에비오니즘이란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분들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돈이 안 되니까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에비오니즘이라는 에비우스라는 사람 중심을 돼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100%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에비오니즘이에요. 예. 이 에비오니즘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신은 이게 왜 또 이런 말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반대로 나온 또 학설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케티즘. 우리 다 이제 공부했어요. 도케티즘. 도케오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it looks like. 이렇게 보인다. It appears to be.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말이 도케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다. 라고 완전히 에비오니즘과 반대되는
학설이 떡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이 혼돈스럽겠어요? 안 혼돈스럽겠어요? 1세기 때부터 한쪽은 예수님이 100% 사람이다.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다. 아, 이래가지고 막 왜 이런 일들이 나올까요? 삼위일체론이 정돈이 안 되면 이런 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예. 오늘날도 이것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2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소위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사상이 1세기 때부터 시작했지만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그노스티시즘. 이 영지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영적인 부분만 진짜고 진리고 깨끗하고 이 머티리얼, 육적인 부분들은 이건 더럽고 이것은 언젠가 썩고 가짜다라고 본 사상이에요. 예,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깨닫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 철학사상이 예, 이게 지식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딱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면 100% 그것은 사람이란 건 물질이에요. 이건 썩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100%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100%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분은 100% 신이어야 된다라고 믿는 이 거꾸로 또 100% 신에 대한 개념을 강조한 것이 무슨 주의예요?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첫 100년, 두 번째 200년까지 상당히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교회가요. 이런 모든 성서적인 가르침이 있어도 이것을 정돈을 못하는 거예요. 200년이라는 기간은 이게 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이 혼돈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모르셨다? 뒷짐치고 그냥 계셨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뒷짐치고 계시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시면서 이분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안에서 격돌하면서 서로 고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3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약간 발전된 이 고민의 하나의 프라닥에 이 고민한 여기에 대한 작품이 나온 게 이제 유세비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리비아 사람이에요.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이 리비아 출신의 사제인데 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15년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요. 요 사람이 그 양태론이라는 최초의 삼위일체론을 그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상에 양태론 사상이 뭐냐면 삼위가 계시다. 이거 엄청난 발전을 한 게 three persons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one God in three persons. 이렇게 나오는데요. Three persons 해석이 뭐냐? 이 three persons가 삼위가 알고 보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분이시고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 역할도 하고 또 딱 상황에 따라서 아들 역할을 하고 상황 따라서 성령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역할적 차이뿐이지. 위가 세 분인 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one God in one person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가면 이 양태론, 이 사벨리우스적인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전 세계에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꽤 많아요. 아직까지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나중에 이제 비성서적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물 봐라 물.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되고 차지면 얼음이 되고 그냥 놔두면 물이 되고 이 물이 이 세 부분이 있지 않죠? 같은 물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요거는 성서적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이 one God in one person 개념이에요. 그 뭐 클로버 가지고도 설명하고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벨리우스가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았어요. 자, 4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아폴리나리아니즘, 한국말은 없어요. 그냥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라우디기아 교회 주교인데 이 사람이 약 한 390년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절충안을 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좀 우리 주변에 별난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특히 이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아셔야 돼요.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4세기에 그 유명한 우리 잘 아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죠. 아리아니즘, 그렇죠. 아리아니즘.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250에서 336년까지 살았던 리비아, 아까 투니시아 있었죠. 그 리비아 출신, 다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애굽에 와가지고 사제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분이 이 콘스탄티노플 거기 가서도 이제 이분이 사역을 하고 많이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람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여호와의 증인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소위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사상이 흘러나왔냐면요. 아주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 이름 잘 알아야 돼. 유명한 신학자예요. 오리겐, 이 사람도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 180에서 254년 때 살았던, 예, 아주 그 이 기독교가 이제 좀 자리매김이 시작할 때쯤 되면 이때 그 제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이 나중에 이제 350년, 400년 가까이 돼가지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만든 분이에요. 어거스틴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들이 오리겐 사상을 다 이렇게 받은 사람인데 이 오리겐은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적은 능력을 가진 낮은 지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이제 이 오리겐이 나름대로 소화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를 아직까지 잘 소화를 못하니까 그 요 사상을 이 시리아 저 북쪽에 안디옥이에요. 요 사람은 지금 북아프리카 쪽 애굽 쪽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시리아의 종교의 그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루시안이라는 사람이에요. 루시안 또는 루치아노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전수를 받았어요. 이 오리겐의 사상을. 이 사람은 240에서 312년 때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시리아 전교회가 이 루치아노 사상, 다시 말하면 오리겐 사상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더 크시다. 이런 그 사상을 가지니까요.
요 사상을 가지다가 나중에 발전돼가지고 이 루치아노가 무슨 사상을 받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상까지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작이 잘못되면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예? 이 엄청난 고민, 이 고민을 하는 걸 예수님이 쫙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방관해서 안 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에서도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사상가라는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고 해서 지금 소화하는 게 여기까지 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루치아노가 그 당시에 거기 참 유명한 인사가 좋은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럴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학생으로 그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이 루치아노에게서 사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보니까 아리우스가 아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구나,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딱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어운 신학을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전 로마 제국에 다 퍼뜨렸어요. 이 아리우스가. 아까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시리아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로마 교회까지 쫙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그 당시 기독교는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아리아니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100%. 아,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는 사상이에요. 예. 이런 가운데 313년 우리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 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313년. 기독교를 완전히 자기네 국교로 만든 것은 380년이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했는데 380년에 이건 기독교를 공인한 게 313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딱 기독교에 들어와 보니까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이 복잡한 거예요. 그 안이 특히 요 아리아니즘 때문에 복잡한데 요 아리아니즘이 잘못됐다고 꼭 또 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종이 또 있게 마련이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항상 거기서 딱 뛰쳐나오는 영어로 말하면 outspoken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고 말하면 돼요? 바른말하고 의의에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 꼭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이 애굽 꼽틱 종교의 아주 유명한 분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296년에서 373년에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지역 안에 이 아리우스가 이렇게 이런 짓 하는 걸 보고 이분이 강하게 아리우스를 공격을 하는데 이 아리우스가 하도 세력이 커가지고 아리우스를 뒤에서 미는 교권자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아타나시우스가 엄청난 위험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교회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매도 맞고 또는 귀향도 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서 주님께서 이 아타나시우스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 문제, 자기가 지금 기독교를 공인해놨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 이 문제, 이 아리우스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독교 로마 시국 안에 한 절반인 거예요. 절반이 아리우스파, 절반이 비아리우스파. 그러니까 이 황제 입장에서는 이 교통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타나시우스에게 왜? 야, 니네 교구에 있는 이 아리우스가 이렇게 골치 썩이는데 너 좀 문제 해결해라. 그래가지고 이 아타나시우스 중심으로 콘스탄틴 대제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첫 공의회죠. 325년이에요. 거기다 지금 4대 공의회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게 다 이런 그 삼위일체와 관계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 그 다음에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예요. 이런 공의회들이 줄을 이어서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은 다 이 삼위일체와 관계되는 거예요. 예. 굉장한 아픔 속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아니즘을 첫 니케아 공의회에서 배격을 시켜서 이단화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단화만 된 것뿐이지 교회 안에는 쫙 퍼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500년 동안요 계속해서 있어 온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정돈이 안 되면, 기독론이 정돈이 안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일들이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것이 더 심해져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종교 다원주의까지 간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4세기가 끝나면서 5세기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와 관계되는 또 이단 사상 하나가 뭐냐면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안디옥 에 있는 학자예요. 안디옥. 386년에서 450년에 이 네스토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교구의 교부까지 한 사람이에요. 시리아 사람인데도 이 그리스에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실력가인데요. 이 사람이 그 마리아를 딱 보면서요. 이 마리아를 뭐냐면 헬라 말로는 그랬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는 아니다. 이런 묘한 표현을 했어요. 여기 지금 종교 다원주의도 다 퍼져 있어요. 그걸 이제 이 헬라 말로는 그래. 크리스토스. 어머니를 뭐냐면 토코스라는 말을 쓰고 T-O-P-K-O-S예요. 그거 이제 엄마라는 소리예요. 토코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토커스 그러는 거예요. 이제 헬라 말로는요. 이 뭐냐?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떼오스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낳은 떼오스 토커스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예수님이 신성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커가지고 세례요한에서 30대 됐을 때죠.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물 세례 받았지 요단강에서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신성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거지를 떠나가지고 이 소위 선교지로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 사상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의 선교센터를 이란이에요. 이란. 에데사라는 이란의 페르시아의 에데사라는 아주 유명한 도시 있는데요. 그쪽에 가서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신학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실크로드죠. 비단길이에요. 그건 주전 약 한 2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길이거든요. 무역을 위해서. 그 실크로드를 통해가지고 이분이 중국으로 당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당나라가 618년에 주후 생겨서 907년까지 이 나라거든요. 중국의 당나라. 이때 우리나라의 신라와 이제 같은 시대에 당 태종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쯤은 네스토리아니즘의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라가 약 한 200년 동안 기독교 나라가 있었어요.
이 네스토리안 기독교 나라였죠. 이 네스토리안 기독교는 지금도 당 이 중국에 보면 중국 안에 이 가정교회 안에 이 사상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상은 뭐예요? 네스토리안이즘 사상은요, 예수님이 세례 물세례 받기 전까지는 인간이었다. 세례 받은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이 됐다는 그 묘한 그런 기독론. 다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소화하려면은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요. 이 삼위일체가 정돈이 잘 안 되고 소화를 못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제로 자기네 자체 내에 가면 우리나라에 무슨 이단 이름들이 뭐예요? 신천지니 또 무슨 뭐니 무슨 뭐죠? 박 뭐 하여튼 뭐 우리나라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모든 이 친구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 기독론이 정리가 안 되고 삼위일체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따라가는지 아세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 공격하거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교독교 안에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가면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철저히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런 이단들을 왜 이단들이란 건 그 마귀의 자녀들 아니죠? 마귀의 자녀들인데 크리스찬을 가정한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요 자녀들을 왜 풀어놓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왜 풀어놓습니까? 이놈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바싹 해져라고 이쪽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NK 사역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NK 사역을 하는데 이쪽은 잘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 이야기만 해주다 보면은 이런 공격이 왔을 때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 쫙 경험해 오는 걸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NK 사역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 쫙 해주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역사적인 이야기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쉽게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 이런 고민 속에서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 단어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콘스탄티노플 공회 381년에 이 공회를 하면서 이 다섯 개의 교구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 터키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그러죠. 이 갈라디아 쪽에 거기 갑바도기아예요. 이 갑바도기아 3인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갑바도시언 3 그래요. 갑바도기아의 3인 그래요. 요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한번 삼위일체를 한번 다시 좀 정리해 봐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공회에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삼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이 삼인 이름이 바실, 니사의 그레고리, 또 라지안 주수의 그레고리. 라지안 주수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니사도 도시 이름이고 그레고리, 바실 이렇게 세 사람이 여기에 자세한 건 내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이때 이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이 용어가 참 좋다. 그래서 이게 공식화했어요. 이걸 채택을 했어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와 그 이름을.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마지막 공회, 칼케톤 공회 451년에
이것을 공포했지. 공포해서 이후부터 어느 기독교 교회나 교단이나 개인이 이 삼위일체, 자기네가 지금 만드는 삼위, One God in Trinity, Three Persons, One God in Three Persons,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 451년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지금 다섯 교회 알죠? 이 다섯 교회가 이 삼위일체를 공식적으로 자기네 정식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항하는 어떤 교리도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 가지 쭉 설명을 했죠. 이 산고가 있을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산고. 산고를 birth pain이라고 그러죠. 또는 헬라 말로는 오딘이란 단어. 오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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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산고라 그러는데 이 산고는 벌써 아담이 딱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담의 와이프가 이미 산고를 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죠. 창세기 3장 16절에 그후부터 모든 일에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꼭 산고를 곁도록 했어요. 이 피조물 지금 이 7000년 이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이것이 산고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어떤 산고를 겪나? 피조물들에게 산고가 우선 있겠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예컨대 전쟁이 일어나서 피조물들이 많이 죽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가뭄이 일어나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움질할 것이고 우리 지금 남북 문제도 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은 이 피조물들의 산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산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산고는 어떤 산고가 있냐면 크리스천들이 산고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산고는 무슨 산고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이름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기독론만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산고를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를 배척하고 삼위일체와 기독론에 철저하게 쓰게 되면은 우선 기독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가만 일어나겠다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소위 선지자들이라는 건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은 마태복음 24장 쭉 해서 3절부터 28절까지 쫙 그런 얘기네요.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도 일어나겠지만 아까 우리 봤지만 칼케톤 공회 451년 그 후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그 후 기독교계가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의 산고를 겪어왔었어요. 과거 1500년 동안 그 후부터 그래서요. 이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 마찬가지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하십시오. 기독론에 대해서 좀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시원하게 답을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데도 많지도 않고 말하면은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또 그러고 이것이요 과거 1500년 동안 이 학설에 그 분명치 못한 것 때문에 기독교계가 혼돈스러워졌고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미움이 있고 적대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가 느끼는 건 이런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채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걸러내셨어요. 과거 1500년 동안 보면 진짜를 걸러내. 그건 보면 걸러내보다 보면 조금만 소수예요. 보물단지가 소수만 딱 남아요. 우리 광산의 금강에 가도 보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보물, 그 보물들을 보물들이 이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또 가르치고 전수시키고 하면서 지금까지 쫙 이어온 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요. 아까도 우리가 질문 던졌지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쉽게 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설명을 안 해주셨나? 이게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왜 사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삼위일체, 기독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설명을 좀 쉽게 쫙 해주시면 될 텐데 전혀 사복음서에서도 안 했어요. 또 바울 그 똑똑한 바울도 그 많은 편지를 썼는데 한 번도 요 삼위일체 이런 말 쓰지도 않았어요. 간접적으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분들이 안 한 거예요? 성령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0년 동안 교계가 복잡했어요. 복잡한 가운데서도 항상 채를 쳐서 그 안에 소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는 이것을 가르치는데 다수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우리 아까 봤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표현 쓰시고 여섯 가지를 쭉 상세히 보여줬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축도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를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이렇게 이런 부분을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주님 왜 이러셨어요? 왜 이러셨어요? 누가 나한테 시원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느 뭐 신학자가 말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지사예요. 근데 내가 우선 이걸 소화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 이거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난 이런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창조주,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건 삼위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 이 엘로힘에 대한 깊은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 피조물들이 이 창조주에 대한 이 정체성을 쉽게 그냥 받아주면은 쉽게 소화하도록 그냥 기회를 줘버리면 이 피조물들이라는 이 피조물들의 이 모양새는 어떤 거예요? 쉽게 받으면은 이게 건방을 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조물의 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이 창조주의 이 정체성을 쉽게 주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쉽게 주면 금방 져지고 그 하나님의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과 이런 것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지적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이분이 창조주니까 창조의 목적이 뭔지도 창조의 목적의 중력성이 뭔지도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저 아 그분 이런 분이야 그냥 관념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수님이 딱 보실 때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이분이 그걸 딱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까지 흘리신 이분이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400년 동안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서로가 이해하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쭉 우리가 봤잖아요. 역사 속에서요. 그런데 네.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소화가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돈이 안 된 상황 속에서 그저 이성적으로 약간 이해하고 혼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서 그대로 다 낙원으로 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갔어요. 오늘날도 신학교라는 데 가보면요. 이런 부분을 시원하게 가르쳐주지를 어쩐지 사탄이 막아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 같아. 잘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줘요. 교수라는 양반들도요. 말이 교수죠. 왜냐하면 제가 교수 생활을 20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고민해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대답은 뭐냐면요. 이 성령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성령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조금 내가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거 좀 잘 들으세요. 이 성령님의 그 성령님이 하나의 그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에 주파수예요. 주파수. 성령님의 주파수가 어디에서부터 내려와요? 이 삼층천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주파수가. 그 삼층천은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주파수가 그거 보면은 특별한 아주 강한 주파수가요. 이 3층천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주파수가 우리 인간에게 떨어지는데 우리 인간은 그 주파수를 받을 수신 도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heart에서 우리의 heart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분유마 사람의 영 거기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만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이 내 마음, 내 영과 연합된 존재들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파수를 받을, 소위 말하면 수신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주파수를 받으려면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수신기가. 이 주파수를 받으면은 이 삼위일체 이런 부분들, 기독론 이런 부분들이 이게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서 이 수신기가 다 이쪽에 우리한테 있지만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 주파수, 강한 주파수와 나와의 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 뇌, 머리, 브레인, 뇌 과학자들의 그 말하는 걸 보면요, 이 인간의 뇌가 다섯 가지 종류의 주파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인간의 내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선 이 주파수라는 이것을 만들어낸 분이 독일 물리학자예요. 제가 볼 땐 유대인 같아요. 이 사람 이름이 하인리히 루돌프 헤르츠라는 사람이에요. H-E-R-T-Z 헤르츠. 이 유명한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1857년에서 1894년까지 살았던 37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주파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는 항상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헤르츠라는 단어를 써요. 이 헤르츠란 말이 뭐냐면요, 이 파장이 1초에 탁 갔다가 1초에 반복되는 거예요. 진동이라는 건 탁 갔다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그러니까 우리 시계 여기 1초 있잖아요. 여기 한 주파수라 생각하시면 돼요. 1초에 딱 한 번 아니에요? 그런데 이 1초에 이제 여러 번 탁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100만 번, 막 수백만 번, 1초라는. 그래서 이거 헤르츠라는 개념은 1초에 진동이 얼마나 있냐를 하는 단위가 헤르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두뇌가 전문가들이면 델타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 두뇌 속에 델타. 이건 뭐냐면요.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인가? 요 델타는 제로에서 넘버 4 헤르츠까지. 그러니까 4 헤르츠라는 거는 그냥 네 번, 1초에 네 번 뚜다다닥 요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주파수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그 발표를 내가 쭉 보니까요. 어린 아이, 유아 금방 태어난 아이들 있죠? 금방 태어난 아이들의 또는 어린 아이의 그 두뇌의 주파수. 우리 어른들은 푹 휴식할 때 우리 두뇌가 이런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면 뇌 손상까지 온대요. 이것도 너무 제로 가까이 만들어 놓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제로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려면 요 지금 제로에서 4의 중간 정도 고동네 왔다가 적당히 할 때 우리 몸이 면역력이 생긴대요. 예. 이제 이런 요 여기 지금 이런 걸 델타, 영어로는 델타 웨이브라 그래. 델타 주파수. 두 번째 주파수가 세타. 이게 헬라말 알파벳이에요. 세타. THETA요. 세타 주파수. 이건 뭐냐면 4번에서 8번까지의 헤르츠. 요거는 사람이 깊이 묵상할 때 작동하는 주파수. 너무 많으면은 우울증이 오고 너무 적으면은 또 스트레스가 오고 그런 주파수. 적당히 있으면 창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파수가 알파 주파수라고 그래요. 8에서 12 헤르츠. 요거는 너무 많으면은 집중력이 없어지고 너무 적으면은 스트레스가 오고 적당히 있으면은 창조력이 생기면서 안정해진다는 거예요. 알파가. 그다음에 베타 주파수는 12에서 40 헤르츠. 과도하면은 스트레스가 오고 적으면은 인지력이 감소되고 적당히 있으면은 인지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 우리 이런 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요거를 적당히 좀 올리기 위해서는 커피를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커피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커피가 이렇게 많이 팔리는 모양이에요. 네. 이 베타 주파수 때문에. 마지막으로 감마 주파수가 있어요. 이건 40에서 100인데요.
이 감마주파수도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가 오고 적으면은 또 우울증이 오고 적당히 하면은 이 학습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몸에 우리 두뇌가요. 몇 가지 주파수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의 주파수 그룹들인 거예요. 예. 그 어떤 이 심리학자는 이것을 이 필터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필터.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도 주파수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에 의해서. 제가 지금 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지금 요 우리가 이런 주파수 있는데 우리가 다 이 공기 1층천이에요. 이 공기에도 보면 주파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첫째 보면 그다 좀 적어보세요. 우리 AM 라디오, 우리 라디오도 AM 있죠. 내가 그래서 KBS 제1 AM 라디오를 한번 쫙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그 주파수가 얼마냐면 711 K헤르츠예요. K헤르츠란 건 K는 천 단위예요. K헤르츠. 그러니까 거기다 천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꽤 센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초 안에 예?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초. 이것이 이 주파수를 이 공기에다 던지면은 우리가 그 주파수를 담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으면은 KBS 1라디오가 들리는 거예요. 라디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주파수에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주파수에 맞추죠. 거기 AM 주파수들이 되게 고수준이에요. 약간 700, 지금 700kHz에서 약간 1000, 1100, 1200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라디오들 보면 그래요. 그 동네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파 라디오라고, KBS의 단파 라디오를 내가 딱 보니까 3930kHz. 이건 조금 좀 센 거예요. 그런 단파 라디오 리시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냥 이 주파수가 많은 거예요. 1초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그게 단파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FM 라디오, FM. FM은요. 단파는 저리 가라요. FM은요. K헤르츠가 아니고 M헤르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메가라는 단어, 메가헤르츠라. 그런 말 들었죠? 예. 우리 FM 방송할 때 그 아나운서가 메가헤르츠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메가라는 거는 100만이에요. 100만. 1 밀리언. 그래서 M이라고 쓰는 거예요. 1 밀리언. 그러니까 1초에 97 밀리언 헤르츠로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FM 라디오를 보면은 KBS는 97이고 저 우리 뭐예요? 저 극동 방송은 1066인가 이렇게 돼요. 예.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초단파예요. 그 VHF라고 그러는데 Very High Frequency, Very High Frequency를 VHF. 이것은 지금 아날로그 텔레비전이나 FM 라디오도 여기에 속한다고 그래. 지상파, DMB, 무전기 뭐 이런 것이 다 이것은 뭐 30MHz에서 300MHz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요. 이 지금 이 1층천에 이 많은 주파수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주파수를 받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도구를 딱 받으면 이 여기에 그 놈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브레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브레인 가지고 아까 우리 브레인 주파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1층천에 주파수 있고 2층천은 뭐예요? 2층천은 우주 아닙니까? 우주. 그렇죠? 지금 하는 우리가 보면요. 1층천 저 꼭대기까지도
위성을 올려보내가지고 돌아가죠. 군사위성들, 무슨 뭐 정보위성들. 그 위성들이 주파수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파수들은 다 VHF로 다 쓴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기사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는데 요새 가끔 가다가 우리가 지금 달 날아가고 뭐 저 북쪽 지금 저 위로 2층 천으로 올라갈 때도 거기에서도 무전사를 보내고 통화하잖아요. 화상도 보내잖아요. 화상도. 그 가능해요? 안 가능? 가능한 거예요. 주파수로 다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수신기가 있는 거예요. 2층 천까지는 영계도 보면은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3층 천은 사탄의 영이 가요? 못 가요? 3층 천은. 그건 성령님만 운행하는 주파수 동네예요. 그 성령님이 내리시는 주파수는 이 파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뭐 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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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헤르츠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의 뭐 있어요? 그 성령님의 주파수를 담는 수신기가 우리한테 딱 있는 거예요. 악령의 자녀들은 악령의 그 보내는 주파수에 수신기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의 그 주파수가 강하기 때문에 악령이 성령님의 주파수를 담고 있는 우리는 그걸 수신하는 우리는 악령의 주파수 같은 거는 우리에게 오질 못해요. 영향, 우리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내가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서론적인 측면인데요. 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소수만 이 삼위일체의 이 신비를 받을 수 있었고 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수신기는 있는데 왜 그걸 받지를 못할까? 왜 소화를 못할까? 내가 볼 때는 수신기는 있지만 그 주파수가 주파수가 여기까지 오도록 아마 디자인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약하게 보내셨던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강한 주파수, 성령의 주파수를 우리가 받아서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기독론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답은 간단해. 은혜가 임해야 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은혜가 임해야지만 그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강한 성령님의 초월적 능력의 주파수가 우리에게 탁 임하면서 우리가 이 눈을 확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이 탁 열리면서 우리의 지금 두뇌의 그 다섯 가지 그 프리퀀시가 역동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그 강한 주파수가 우리에게 와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비춰줘야 돼. 예. 그래야 내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의 눈이 쫙 떠져서 이 깊은 하나님의 이 신비의 이 비밀을 내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다 알게 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강한 주파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 나에게 이 주파수를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갈급한 심령. 이 갈급함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로날로 우리 모두에게 더욱 이 깨달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또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